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삼은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참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 보니 우리의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나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인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 대신 교만과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았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친 진노로 내 얼굴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2024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꿈을 꾸며 계획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베풀어 주신 건강한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일에는 핑계가 앞섰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신속히 달려갔던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신속히 달려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였사오니 가장 값진 재물인 순종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끔찍한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모든 이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국민들을 위한 민생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한숨 짓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게 하시사 서민들의 삶이 한결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모든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노년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에 발라붙드시사 온 성도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그 꼴을 먹은 온 성도들이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주신 신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귀한 주의 일꾼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섬김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 충만케 하시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사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구역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운 구역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노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열심을 내며 이모저모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사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봉헌 특성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한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올리버 제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다야 너도 내 거야 이런 제목의 우화집이 있습니다. 타임즈가 2019년 최고의 어린이 책으로 선정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가진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한 것들을 살피러 길을 나섭니다. 꽃, 양, 나무, 들판에게 넌 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로부터 맞다, 그렇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호수와 산까지도 처음엔 좀 저항을 했지만 그들도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고 그렇지만 파우스트는 그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아가 이번엔 바다에게 얘기합니다. 바다야 넌 내 거야. 그런데 이 바다가 반발합니다. 넌 날 가질 수가 없어. 넌 날 잘 알지도 못하고 날 사랑하지도 않잖아. 파우스트가 화가 나서 내가 내 거라고 한 거 인정해. 안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을 쿵쿵 부르면서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갔지만 결국 파우스트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가서 보면은 꽃도 양도 산도 파우스트는 떠났지만 이 모든 것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다 가졌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 책이 우화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화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무엇을 교훈합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인생의 어리석음, 이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혹은 세상의 그 무엇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19절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단정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냐?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고 번역이 되어진 히브리어 세골라라는 말인데 그 뜻은 주인이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팔려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교에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효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뤘다 그래서 제목이 효경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처음 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하라. 한문 잘 모르시죠?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까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저항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효를 지극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주셨지만 만들어주신 것은 아니다. 부모님도 그 몸, 그 조부모님에게 받은 겁니다. 조부모님도 증조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내 부모의 부모에게로, 또 그 부모의 부모에게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가서야 내 몸을 주신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야만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경에 나온 이 구절은 이렇게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사실은 단어 몇 개 바뀌는 건데 내용 안이 달라집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천주이니 불감해상이 신지시하라.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몸도 나의 것,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으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13절 14절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한절 건너 16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기묘하다, 이 일이 기이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개역한글 옛날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실감나는 말이죠. 우리 몸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여기 흰 쌀밥 주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하얀 머리가 나옵니까? 흰 쌀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가 나옵니다. 평생 자란 우리의 머리카락 길이를 다 합하면 약 563km가 된대요.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멉니다. 평생 자란 우리 손톱의 길이 3.7m고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 전신이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 두 바퀴 반이 될 정도 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피가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약 50초가 걸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 탄생 자체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지난번 신년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느 종류의 확률을 갖고 태어났냐. 여러분, 여성의 몸에 수십만 개의 난자가 생성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수정이 가능한 건 450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궁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서 넘어가는 정자의 숫자가 3억 개가 넘는데요. 3억 개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정자와 수정하려고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최종 경쟁에 승리해서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냐? 450 곱하기 3억, 135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엄청난 확률을 뚫고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등기가 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등기를 내신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졌던 그 시대, 고대 로마 시대인데 이때만 해도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노예,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아름답고 일 잘하는 노예, 값이 많이 나갔고 병약한 노예는 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그 주인의 것이 되어집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존재,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 육체의 생명과 존재 모두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넘어간 인간들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샀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 성도들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악 가운데 지내던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죄 대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들 각 지체를 이루면서 형성된 영적인 유기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소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혔다, 그 잘못된 일이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만이 맺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하는 이 주제,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고린도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문제도 생겼었고 또 서로 다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이 고린도에도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천명해야 되는 여자 사제가 있었고 이 여자 사제들 쉽게 말하면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일이 보편화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처럼 행한다 그러면은 매춘 행위를 행한다 말과 똑같은 의미를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음란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면서 여전히 음란 짓을 저지른 사람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세상의 거센 음란의 물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 물결에 휘말려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음란의 물결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한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창녀의 지체들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지체들이라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코 음란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녀의 지체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19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까?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되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음란의 영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 팔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팔린 몸,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느 대학의 한 교수가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가씨들보다도 더 매력적이며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최 교수님, 교수님은 나이가 50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그리 아가씨의 몸 같습니까? 도대체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제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3일만 무용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제 무용을 보는 사람들이 알고, 이틀만 연습하지 않으면 무용 전문가들이 알고, 하루만 연습하지 않으면 제가 압니다. 하루만 연습하지 않아도 몸이 굳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매일 연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 무용 연습을 하다 보니 살이 찔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음식을 많이 먹이면 살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자저울에 음식을 달아서 몇 그램인가 맞춰서 먹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학과 교수가 무용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애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얼굴 아닙니까? 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얼굴에서 행복한 모습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보고 저 사람, 저 얼굴 좀 봐, 그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몬타나라고 한 곳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의기투합이 되어져서 금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광은 발견하지 못하고 원주민들 만나서 모든 것들, 먹을 거라든지 장비들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번쩍 빛이 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워봤더니 금덩어리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곳곳에 금이 널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우리 지금 음식도 떨어지고 장비도 다 빼앗겼는데 다시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자.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목숨 걸고 비밀을 지키자.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만 다시 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 자기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 여기에 왜 나왔어? 아 우리도 당신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아니 어딜 간단 말이에요?
시침이 되지 마시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금관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누가 폭로했어? 누구야? 근데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비밀을 폭로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고 한 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때는 대답합니다.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죠. 그대의 얼굴에 빛이 나고 희망차 보이고 신바람 나야 보여서 아 좋은 일이 있었구나. 저 사람들 금광을 발견했구나. 마을 사람들이 얼굴 보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대의 얼굴 보고 아 저 사람들 노다지를 캤구나 감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보고도 야 저 사람들이 구원의 노다지 예수의 노다지를 캤구나 감을 잡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얼굴 본 사람들이 야 교회에는 무언가 있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항상 어두운 얼굴입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빛이 나고 교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나고 그럴 때 사람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볼까? 교회도 황금이 있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신자 신발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대요. 그런데 시험이 들어가고서 교회를 멀리하다가 30년 만에 30년 넘게 오랜만에 나온 분입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너 교회 나가야 된다 권면을 했겠죠.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그러니까 귀찮아서 한참 동안 엄마를 보지도 않았대. 그런데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자기 집에 한참 동안 모시게 되었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근데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가까운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까지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 믿는 어머니가 오시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성경을 네 권이나 불태웠답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예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었대.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 가는 게 뭐길래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길래 어머니가 저러시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 나가고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늘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는 게 무엇 그리 좋길래 이런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얼굴에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내 거야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얼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넌 내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음의 삶에 들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함에 드린 우리의 헌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이 예물 축사이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7박 8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교역자들과 교사, 학생들 39명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또 의아에서 파송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냥 서신 채로 우리 앞에 우리 학생들 향하여서 두 손을 내밀고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축복하며 찬송을 하겠습니다.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년교회 중고등부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되 이렇게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이 캄보디아로 나아갑니다.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MSL 도우심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밟은 땅, 밟는 땅마다 주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난 사람마다 작은 입술로 전하지만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난 함께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보내는 온교 성도들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출발합니다. 돌아온 시간까지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기후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되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임마누엘 함께하시며 MSL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크게 인사하고 가족하세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고3이 제일 많이 갑니다. 지금 이제 졸업하고 청년이 됐지만 이 고3들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이런 열심히 준비한 게 보이죠? 이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캄보디아 말을 찬양했잖아요. 스키드라마라든지 많은 찬양들 준비해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엄정희 집사님, 이정길 집사님 부부가 같이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있으실까요? 예,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얼굴 보니까 굉장히 낯이 익으신데 나오신 지 오래되셨죠? 예, 등록하셔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구역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면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구역회로 모입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숙회인도자, 청년회장, 구역회 회원이 됩니다. 당에는 그냥 소집하고서 몇 명이 모이든 개할 수 있지만 구역회는 과반수가 넘어서야 됩니다. 적어도 권사라면은 꼭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하시고요. 구역회는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되면 개회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정 참석 못하신 분들 위임장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있으니까 꼭 위임장을 써시고 써셔서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벌써 우리 교회가 77년이 됐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자, 아니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자, 그래서 이제 특별 행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후에 황국명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 멤버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찬양 집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 받았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정성껏 헌금해서 아프리카 이 식수 지원 사업에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6km나 걸어가서 물통 갖고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것도 오염된 물이래요. 그런 걸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이렇게 우물을 파주는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화장실을 주어져서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위생적인 그런 마을을 갖고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정성껏 헌금해서 이 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창립기념주일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또 함께 나누는 귀한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꼭 오후에 집회에 참여하셔서 은혜와 나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용빈, 김희은 성도님 아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김현남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외손주를 보신 겁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옥 권사님 시어머니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무영 집사님
아내가 사랑일속 김기숙 집사님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길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후 4시에 이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3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